있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4번 용도적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제2종 전용 주거적. 이 주거적은 6가지로 3번 지정하고요. 지역별로 지정 목적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지정 목적을 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주거적은 총 6가지로 3번 되죠. 제1종, 제2종 전용 주거적, 그 다음에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 주거적, 그 다음에 준 주거적, 이렇게 여섯 가지로 세면 되는데요.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 관련해서 제1종 전용 주거적은 무슨 주택 중심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합니까? 무슨 주택 중심? 그렇죠. 단독. 그 정도. 오, 대단하시네. 단독 주택 중심으로 양환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른 것이 제1종 전용 주거지이고,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무슨 주택 중심? 공동 주택 중심이 양환. 그 다음에 일반, 일반, 삼, 야, 일반, 1종, 2종, 3종은 청소를 위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여 나가는데,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무슨 주택 중심입니까? 저층주택. 2종은 중층주택. 3종은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칭하죠. 오케이. 자, 이걸 짝짓서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뭐 기억할 때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이다. 1종은 단독. 이걸 1종을 아주 공동하면서 하면 아니다고 했잖아요. 그때 2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주택 중심. 그 다음에 1종, 2종, 3종 층수를 기준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여 나가는데, 그때 1, 2, 3종 1의 수치가 가장 낮으니까 저층, 낮을죠. 2는 가운데 있으니까 중층, 3은 제로 높으니까 중고층, 이렇게 좀 암기하자고 그랬잖아요. 생각나세요? 자, 꼭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과거에 바깥에서 출제한 바 있어요. 아, 일반 주거적은 편리한, 전용 주거적은 양호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걸 기억할 때 전량은 일편 단심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전량은 일편 단심하고 있다. 이거 가지고 바깥에서 출제한 바 있거든. 그리고 헷갈리지 않도록 딱 머릿대 세 개 둬야 돼요. 전량은 일편 단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준 주거적은 짬뽕지대라고 했죠. 주택도 지고 주거기능을 유지하되 상가도 상업기능, 업무기능, 사무실도 건축을 하는 그런 장소로 쓰는 것이 준축입니다. 이걸 1번 문제 풀 때는 이런 걸 생각해 두셔야 돼. 그래야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제2종 전용 주거지로 지정한다, 이거 틀렸죠. 저층주택 하면 제1종 일반 주거지이죠. 제1종 일반 주거, 그래서 틀렸고, 2번 공업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공업적은요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공장을 질 수 있도록 하게 쓰는 것이 공업적인데, 공업적도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 준 공업적 있다, 이것도 좀 아시고, 이때 이 전용 공업적은 정말 심나는 공장도 법적으로 건축을 허용하겠다. 하루 종일 연기를 내뿜는 공장도 건축도 된다. 그런 공장도 들어서야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런 공장,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공업은 공장이다, 그 말에. 이걸 수용한다, 즉 건축을 허용하겠다, 그럴 때 지은 것이 전용 공업지이고요. 일반 공업지은 깨끗한 공장, 반도체 공장, 그리고 환경을 제한하는 공업지이라고 그래.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깨끗한 공장, 공업을 배치한다, 공업 배치. 그럴 때 지은 것이 일반 공업지이고, 준 공업지은 짬뽕지대에 가벼운 공장, 이걸 경공업이라고 그래. 건공업도 수용하고 공장도 건축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주거기능 사원주택도 지어야 될 것이고, 상가도 지어야 될 것이고, 사무실도 지어야 될 거라.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정한 것이 준공업지이에요. 경공업 등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 뭐냐 그러면 준공업지이다. 이걸 지정목표라니까 짝짓기에서 좀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 1번과 2번은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공유였으면 매일 목적이 둘 이상의 용도직에 걸쳐 있을 때는 뒤에 있는 거 싹 틀린 소리예요. 자, 이렇게 공유였으면 바다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도시역 이미 지정되어 있다고 합시다. 여기는 농림지 지정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랬을 때 바다를 매립합니다. 바다를 공유였으면 안 돼요. 여기 바다에. 공유였으면 매립하는데 매립 목적이 여기다 매립하는데 도시를 건설을 하고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매립한다. 그러면 이 공유였으면 매립 목적은 이와 유탕 용도적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같으면 다 매립하고 나서 이 공간 사용해 나갈 때에는 공유였으면 및 매립하는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장한테 가서 이거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용할 수 있어요. 준공. 준공 임금만 떨어지면 이 매립 준공은 별도의 도시군관리계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이와 유탕 용도적인 도시로 지정된 걸로 본다. 다만 별도로 그 사실을 관할 특강 특특시장에서 고시를 해주죠. 고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유였으면 매립 목적이 여기 농지 조성차 이루어졌다 이렇게 농지. 그러면 농지 조성차 이루어졌다면 농지 만들었다 합시다. 매립했어. 농지 다 만들어가지고 여기 바통장 만들어놨다. 그러면 이 지역은 매립 목적이 이와 유타운 용도지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다른 경우. 이 다른 경우는 다 매립하면서 이 지역은 농림지로 해주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농림지이다라고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을 해줘야 돼. 아까 이반 절차 결정제 다 걸쳐서 지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이렇게 도시업과 농림지인 두 가지 용도지 걸쳐있어요. 이렇게. 매립 목적은 뭐 농지 조성차 한다 합시다. 매립 목적이 그와 같은데 이 매립구역이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쳐있다든가 이웃하고 있다 그러면 다 매립하면서 이 지역도 농림지로 해주고 싶으면 농림지이다라고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해줘야 돼. 그래서 바로 3번은 틀렸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지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적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돼.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자 맞았나 틀렸나 봐봐. 한번 아까 했으니까 맞출 수 있을 거요. 맞았나 틀렸나. 틀렸다면 왜 틀렸을까. 자연녹지가 아니라 보존녹지. 그렇죠. 그래. 자연녹지가 아니라 보존. 아까 했잖아. 엄청 강조했잖아요. 그래. 도시역 내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냐는 경우 그럴 때는 미세분적인데 그때 건폐율이 됐던 밑에다 용률이 됐던 써봐. 건폐율이 됐던 밑에다 용률이 됐던 또 건축자니 됐던 이 세 가지 모두 다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된가. 보존 녹지자. 이해돼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또 시험에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이 하나의 대지가 녹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바로 녹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역에 걸쳐 있다. 그때 그 건축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는 고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데 아직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음에 3순환 때 말씀드리려고 나눴습니다. 자, 여기가 공항이 있어요. 공항. 그리고 이 공항 반경에 지금 2km 정도를 자연 녹지로 지어놨어요. 자연 녹지. 자연 녹지. 그리고 그 옆에는 바로 그 보전 관리지역. 이렇게. 그리고 이 공항으로부터 여기 아까 한 1km 아니면 뭐 1km 1.5km까지 이 반경에다가 이렇게 해서 녹지인데요. 자연 녹지인데 여기 있다 이쪽에 있다만 고도주구다라고 적혀놨어. 고도주구. 고도주구는 바로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기에서 정하지 않겠습니까? 최고한도를 규제하기에서 정할까요? 최저한도를 규제하기에서 정할까요? 오, 최고한도. 그렇죠? 그래서 이 고도주구를 지정할 때에 높이를 딱 고시해 줍니다. 무엇으로 고시하냐? 고도주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할 때 그때 아울러 고시해 줘요. 고시. 높이를 얼마로 고시했냐? 이쪽 고도주구는 최고 높이가 4m다. 이렇게 4m. 최고 높이 4m.
4m. 그래 4m가 딱 고시됐다면 4m를 초과하는 걸 건축할 수 없다. 초과하는 것을 건축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에 초과하는 것은 건축할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고도주 생성됩니다. 4m. 그래 여기 이제 여기 있는 땅, 여기 있는 땅이 있어. 여러분이 이렇게 땅이 세 필지 있어요. 한 필지, 또 한 필지, 이렇게 이렇게 있어. 또 한 필지 이렇게 있다 합시다. 여기 여러분이 여기 있는 땅에 딱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러면 이 땅은 용도적 무슨 적이에요? 자연녹지이죠. 자연녹지은 법적으로 허용된 건축물 몇 층 이하까지 쓸 수 있을까요? 4층에. 그래 한 층을 보통 4m로 생각하면 몇 미터까지도 이 여기 있는 땅은 지금 자연녹지이잖아요. 자연녹지인데 여기는 고도적으로 묶겠어요? 안 묶겠어요? 안 묶겠죠. 그래서 여기는 자연녹지에 있는 땅으로서 고도적이다 하니까 자연녹지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몇 층까지 건축해도 합법적이냐? 바로 건폐율 20% 정해 용률 100% 정해서 4층까지 건축해도 돼요. 하나, 둘, 셋, 4층까지. 4층. 그래도 합법적이겠죠. 4층까지. 여기는 고도주가 아니니까. 근데 이쪽에는 어때요? 자연녹지이면서 고도를 묶여버렸죠. 이 땅은. 그렇잖아요. 그때는 자연녹지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는 하는데 몇 미터를 초과하면 안 된가? 여기는 4미터. 그래 4미터밖에 못 올려요. 그러면 4미터는 보통 한 1층이면 끝나. 그래 4미터 딱 하니까 끝나버렸네. 더 이상 올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이 고도주가 지정됐다. 고도주의 지목적을 달성해 나가고자 했다는 이 건축물 높이 4미터라고 하는 건축물만 규제받느냐? 당연히 건축물은 높이를 규제받아요. 근데 이 고도주기에 편입된 대지 있잖아요. 대지는 규제 받을까 안 받을까 이용 시 받아요. 그런데 여기 건축만 높이 4m 초과장에 딱 건축해놓고 대지 규제받지 않는다 해서 대지 위에다가 흙을 막 쌓아가지고 흙을 쌓아가지고 막 올려버려. 그래서 나 비행기 뜰 때 잡으러 갈 거다 해가지고 쭉 올리면 어떻겠어요? 비행기 뜰 때게요. 비행기가 여기서 이착륙한데 이렇게 해서 비행기가 이착륙한데 받아버리잖아요. 비행기가 이착륙. 그래서 이 고도주가 지정된 장소에서는 건축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 대지를 다 규제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셔. 둘 다 다 규제받는다. 건축 및 대지까지. 이해됐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 건축만 규제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지구가 지정되면요. 건축만 규제받고 대지는 규제받지 않냐면 들어봐. 방하주. 방하주는 화재 의무의 예방을 위해서 정한 지구로서 여기가 방하주는 땅으로 지정됐다 그러면 그 대지는 규제받지 않아. 왜? 대지에서 불날 일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방하주가 지정된 장소에서 뭔만 규제하면 그 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냐? 건축만. 건축에서는 불나니까. 방하주구는 뭔만 규제한다? 건축만. 딱 미리 들어주세요. 중요하니까 다음에 또 관련된 파트 할 때 설명할 테니까. 근데 고도주가 지정될 때는 건축만 규제한다. 대지까지도 규제한다. 대지까지 둘 다 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고도주에서는 흙더미 쌓아가지고 이렇게 올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거 위법이요. 위법. 이렇게 올라가서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옵시다. 이 땅 보니까 대지가 지금 보존 녹지에도 걸쳐 있고 자연 녹지에도 걸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때 여기 건물을 질 때게요. 건물 질 때게 바로 여기다만 건물 친다. 건물 치면 이때는 이 하나의 대지가 녹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쳤다면 그 각각에 관한 규정을 정한 것이 원칙이에요. 각각. 녹지역은 녹지역에 관련 관련. 그러면 이쪽 블록은 지금 녹지역에 속해 있죠. 녹지역에 속해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건물 친다. 건물 여기다 배치해서 친다면은 자연 녹지역에 질 수 있는 건물 치는데 여기다만 건축물 건축하면 여기는 4m의 그 규제를 받아야 안 받아요? 고도주 아니까 4m 초과해도 되겠죠. 고도주 아니잖아요. 이번에. 여기만 고도주고. 그리고 4층까지 질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만 건물 배치한 다음에. 근데 이 건물주가 이 대지소재가 여기다 건물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배치할 때요 이렇게 배치하게 됐어요. 이렇게 건축물 일부가 이렇게 걸치게 됐네요. 이렇게 건축물과 어디에 걸치게 됐냐? 고도에 걸치게 됐어요.
돼지가 걸친 게 아니라, 자,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주의, 봐봐, 이제 중에.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주의 일부라도 걸치게 되면, 고도주구 쪽만 4m 초과하지 않게 하고, 이콽에는 저 4층까지 올려버릴 수 있냐, 이렇게, 이렇게. 이거 안 된다, 이 말에.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 이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주구에 걸치게 되면, 고도주구에 속하지 않는 건물 부분까지, 즉, 건축물 전부하고, 이 대지 전부를 이용할 때는, 고도주구 안의 건축물 및 대지와 똑같은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뭐가 꼭 고도주구에 걸쳐야 된다? 대지다, 건축물이다? 건축물이. 건축물이 일부라도 고도주구에 걸치게 되면, 아까 봐보세요. 아까 여기다 건물에 여기다 배치한다 그러면 설령 이 대지가 고도주구와 고도주구 안쪽에 걸쳐 있더라도 아까 이쪽에 고도주구와는 건축물이 대지랑 규제를 받지 않았잖아요. 반드시 뭐가 고도주구에 걸쳐야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이 적용되느냐?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주구에 일부라도 걸치게 되면 그 건축물 전부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이용할 때는 고도주안의 건축 및 대장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내용이 5번인데, 5번은 그래서 맞다고 볼 수 있어요. 녹지 안에 있는 건축물이, 건축물이 그 말은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주의 일부라도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는 다 무슨 주간 규정을 고스란히 적용받느냐? 고도주이다. 맞습니다. 이해된가요? 이것도 잘 받으시면 좋겠고, 이제 5번, 6번, 7번, 8번, 9번은, 8번까지는요, 8번까지는 건표가 용준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그 표를 암기해버려야 돼. 알겠죠? 용도적별 건표가 용준 표를 암기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100번 풀어봐야 필요 없어요. 그 표는 꼭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 한번 암기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하고 오늘 일정 마무리 짓고 하는데요. 먼저, 용도제별 건폐 용도 최단들을 암기해 나가고자 할 때는 먼저 용도적 체계표를 먼저 입력을 해놔야 돼. 머릿속에다. 그래, 전국에 있는 토지는 이렇게 용도적 이렇게 편지되어 있다. 용도적 어떻게 편지되어 있냐? 국토계획법률. 국토계획법률에는 바로 크게 전 국토를 4개 용도하고 4구적으로 나누고 있다. 4용도 구적. 4가지 용도란 것은 도, 간, 농, 자, 안 보인가요? 다시. 국토계획법률이라고 하면 국토는 크게 4용도 크게 구적으로 나누고 있다. 4용도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보존지고, 이 도시는 다시 세분된다. 주, 상, 공, 녹으로. 관리적 세분된다. 보, 생, 계로. 농림적과 자연포지는 세분 안 된다. 농차. 이걸 사용도 구적이라 해요. 이해돼요? 이게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 이 구적에 대한 건폐르 최단도, 최관도. 이것은 직접 국토계획법률에서 규정하기를 바로 주상공록에서 7, 9, 7, 2로 규정하고 있다. 뒤에는 똑같대. 콩퍼스디야. 그래, 주상공록 해서 797, 70, 90, 70, 20 이거 다 해야 되고, 이제 20으로 끝났단 말이야. 이렇게 20% 이하로 끝났는데 봐보세요. 보호생계 농자가 5개가 있다. 비도시요. 이것도 다 20으로 밀어버리면 돼. 20으로. 그럼 됐죠? 근데 아닌 것이 하나 펄떡 일어선다고 했죠. 개새끼가. 개새끼가 펄떡 아니다 이렇게 탁 때려버렸어. 죽어버렸어. 그래서 개가 죽어버렸다. 죽을 사이에서 40. 이것만 40% 이하고 남은 다 20, 20 이렇게. 그래? 주상공록 해서 7972, 70, 90, 70, 20 다 하고 2로 싹 밀어버리려고 했는데 개가 펄떡 일어나서 한번 때렸더니 죽어버렸다. 개사 이렇게. 개사. 이게 잘 나오니까 꼭 알아야 돼. 아주 잘 나와. 계획까지 잘라. 계사. 달달 해야 돼. 이게 이제 건폐를 채둔다고요. 이 법률에서 바로 용적률 최단도 규정하기를, 용적률도 이걸 순서, 주상공록 해가, 보호생계 농자 보호생계 해가지고, 주상공록에서 5, 1, 5, 4, 1. 뒤에는 똑같아. 500, 1500, 400, 100% 이하. 이렇게. 퍼센트야.
그리고 밑에 여기는 비도시형인데 개 보호생의 농장은 다 80으로 밀어버리려고 그래서 80 비도시는 다 80이라는 또 뭔 만이냐 계획과정 만인 거예요. 뭔 만이다고요? 계획과정만 100이다. 100. 그래서 이것만 별도로 암기해야 돼. 계사 100. 계획과정은 건폐율 40% 이하, 용량은 100%. 계사 100 암기. 그리고 나머지 비도시형은 2828 끝. 이렇게 해서 비통을 딱 처리해버린 거예요. 이해돼요? 이거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에 있는 땅 있잖아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은 더 짧게 그 용도를 세분해서 국장, 시도사, 대도시 정해줍니다. 이걸 세부라고 하는데 세부 용도를 또 나눠주고 있어. 세부, 도시에 있는 땅을 또 쪼개주고 있단 말이에요. 쪼갤 때 어디에서 쪼개주냐? 이 국토계획법률 하위계 보면 대통령령, 시행령에 국토계법 시행령을 통해서 쪼개고 있어요. 쪼갠다 그 말을 세분하고 그래. 가늘세 나눌 뿐 이렇게 지정해 주죠. 그래 주거적은 몇 가로 쪼개지냐? 아까 했죠. 저기 6가지. 아까 했잖아요. 6가지가 명칭이 뭐냐? 그러면은 전용 1, 2종, 일반 1, 2, 3종, 준 주거적 있습니다. 이 적의 건폐로 최단도는 바로 이 수치를 넘으면 안 돼. 바로 법률하고 대통령령은 이게 하위규범이 저 상위규범이요. 상위규범에서 야 주거적은 다 70 이하다라고 우산을 쳐놨다면 하위규범에서 그 수치를 초과해서 인정할 수 없거든. 그래서 그 한도에서만 딱 결정하는데 전용 1, 2종은 다 50, 50, 일반 1, 2종은 다 60, 60, 3종은 50, 준주거적 법률에서 인정한 70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50, 50, 60, 60, 50. 안 보다 따닥따닥 해야 돼. 5, 5, 6, 6, 5, 7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상업적은요. 바로 이 대통령에서 중일요구로 나누고 있어요. 중일요구 중심 일반 유통 클릭 그리고 나서 90 이하로 딱 선을 쳐놨거든. 다 90 이하에서 끝나야 돼. 그래 이 중심 상업지 제일로 비싼 땅이니까 여기에 그대로 90을 인정해 줍니다. 90. 그래서 중일요구에서 9887 중일요구 중일요구에서 9887 90 80 80 70 끝났어 이제. 이 공업적은 대통령령에서 전일중 공업적 나누고 있고 더 이상 세분 안 되되 전용 일반 중공업적 이것도 다 777 77 녹적은 대통령에서 보전 생산 자연녹적 세분하고 있는데 이거 다 20 20 20 끝 이렇게 이 수치 올해 꼭 합니다. 이제 금방 했던 파트에 싹치기 그 다음 이제 이 대통령령을 통해서 이제 용적률도 각각 이 지역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규칙이 정돼요. 최단도 말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단은 얼마냐 그러면 1종이니까 100%지 이렇게 하면서 이하다. 여기다 플러스 50하면 끝난다. 수치가 나온 것들은 여기까지 50하면 150, 200, 250, 300. 3종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봐. 어우 300이지. 3종은 300이었지 이렇게. 그 다음에 준 주거적은 법률에 쓰냐고는 500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 전용 일반 준이라는 용어를 썼던 장소 또 있어. 공업적도 있거든. 그래 전용 일반 준 공업적인데 여기도 규칙이 적었는데 아까 규칙 적에서 끝내겠는데 300 끝났다. 그걸 다시 들고 와서 여기다 놔보자. 플러스 50 해보자. 그래서 350, 400을 끝난다. 이렇게 암기할 때. 그 다음에 이 상업적은 중일요건이 있는데 이 중심 상업지에 있는 땅이 제일 비싸더라. 그래서 법률에서 인정한 1500 그대로 인정한다더라. 1500 그래서 마이너스 이제 200 하면 끝이야. 1300 1100 900. 그 다음에 이 보전 녹적만 좀 보전을 세게 해야 되니까 용률을 조금만 인정해 80 나머지 생자는 100을 인정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용도적별 건폐율 최단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이것은 필수로 뭐였다 넣어갖고 다녀야 돼. 솜색이라면 기본이에요. 그리고 중개업자가 되어서 활동할 때도 이것은 평생 그 업을 수행할 때는 이걸 뭐였다 넣어갖고 다녀야 돼. 그래서 의뢰인이 부르면 즉각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건 가장 기초적입니다. 여기서 꼭 함께 나옵니다. 자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거 문제는 풀어보고요. 아까 그거 자 한번 그러면 건폐율이 뭐냐 여기 봐봐요. 건폐율이란 뜻 아셔야 돼.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이다. 무슨 면적 비율이다? 건축 면적 비율.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이다. 무슨 면적 비율이다? 연면적 비율이다. 이때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무엇이 있다면 그 면적을 제하는가 약자로
지주 PP는 최대인데 지하층 면적, 지상 부속용도 주차 면적, 대피관음 면적, 피난용 면적은 제한다. 여기까지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는 26페이지 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가십시오. 예.